아니, 추천해, 추천. 네? 추천하네. 추천이요? 네. 추천하십시오. 추천을 받아서 동의를 네. 얻어서 뭐 해야 되는 복제. 우리 송경서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회칙과 여러 가지를 지난 20년 동안 수정하시면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받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천하실 분? 네, 네. 저 우리 키도 작으신 분인데 잠깐 일어나세요. 아니 갑자기 그냥 뭐 그냥 뭐 여기 뭐 아까 계획을 짰다 그러시는데 일단은 뭐 저희 교회가 모였으니까 추천을 받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네. 그냥 갑자기 그냥 태어났습니다. 네. 뭐 치약품 우리 저 여성 교회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치약품 장마리아 감독님. 네. 지금 네, 강원으로 근무하고 계셔갖고 바쁘신 중에서도 열심히. 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 아, 치약품 장마리아 선배님. 네. 선배님 나오셔서 추천합니다. 74학번 또 인물로 또 들어갔던 송경서 선생님 나오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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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천합니다. 바로 옆사람, 옆사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나오셔서 추천. 뭐 동의하실 분, 뭐 동의 받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트랜스레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이에요, 박승현. 뭐 안 들려? 우리 박순우 선배님은 우리 한국의 작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범남부에서 특파를 달라고 타이밍 의견으로 있고요. 장마리아 선배님 72학번 아까도 브리플리 제가 운을 꼈지만은 우리 2년 동안 부회장님으로 수고하셨고 학창 시절에도 간호대학교 학생회장을 하셔서 옛날부터 이 전문용어로 키웠어요. 네, 잘 좀 키웠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고 하시고요. 뉴욕에서 오래 계시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계시다가 저희 동남부에 2년 전에 오셨고 많이 도와주셨고 여자 교회를 활성화하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보이지 않게 또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제가 제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회장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우리 30년 가까이 도와주신 50학번, 60학번, 74학번까지 대선배님들 쭉 오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우과대학교 선배님들이 3년 전부터 이렇게 또 조인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에 이제 또 80학번대, 90학번대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직장도 바쁘고 단체일이나 교회 성당에서 굉장히 바쁜 어딜 가도 고대 출신들은 티가 납니다. 일 잘하고 위아래도 잘 보시고 리더십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감사했고요. 저기 뒤에 있는 90학번대, 2000학번대 유학생들 또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그 고대 출신들, 그 남녀 학생들 인물은 선배님들 학생들과는 틀립니다. 요새가 좀 못 들어갑니다. 인물 신사에서 그냥 떨어지는데 요새는 그냥 쩍쩍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인물들도 좋으시고 이런 좋은 후배들이 계속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잘 했는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후임자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잘 인수인계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잘하실 분을 만나는 것도 복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리아 선배님이 지금 같은 모멘텀을 잘 해주시면 정말 우리 동남부 고려대학교 교회는 더욱더 큰 발전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도 김규희 여자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이뤄서 더욱더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선배님들 더욱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보다 더 도와주신 데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정식으로 아까 재청동 하셨나요? 네. 네. 아, 네. 박수만 치면 됩니다. 앞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저 장마리아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한번 하시고 부신 악수하고 회장장 씻고 먹으시고. 예. 자 모두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큰 박수로 우리. 예, 그러면 우리
우리 새로 회장님이 되신 이제 임윤영 체제는 지고 장남인 체제가 꿈입니다. 우리 새로운 회장님의 인사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기학번 간호학과 장마리아입니다. 졸지에 회장직을 맡게 돼서 정말 황당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72년도에 고려대학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71년도에 고려대가 우석대학을 병합함으로써 처음에 메디컬 의료팀과 우리가 간호학과가 생겼는데요. 그 후에 4년 후에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 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77년도에 이민을 왔어요. 뉴욕으로. 그래서 제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뒤에는 우리 선배님들, 의대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간호학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여행도 하고 매 2년마다 리유니언을 하면서 좋은 의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의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트랑한테 내려온 거는 3년 반이 됐습니다. 아까 2년 후배가 2년 됐다는데 3년 반이 됐고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지금 현재 에머리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에서 지금 프리 어드미션에서 풀타임을 아직 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여러 여기 선배님들 스펙들이 대단합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저는 그만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열심히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잠깐 나와주시죠. 네. 예. 저희 이민용 회장님 2년 반 동안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저희 교회를 한층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할까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새로 신임 회장님께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공로패 임윤영 회장 사회학과 7구학번 귀하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회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심에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회 일동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소정의 공로패를 귀하해 드립니다. 2016년 12월 4일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회 회원 일동 큰 박수로 우리 2년 동안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셨던 박남철 선배님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공로패 박남철 이사장님 기계학과 67학번 귀하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회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심에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회 일동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소정의 공로패를 귀하게 드립니다. 2016년 12월 4일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회 회원 일동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소개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년 동안 이사장을 맡아보고 있던 박남철 교우입니다. 저 역시 탄핵 당하지 않으라고 이렇게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을 지켜보면서 우리 그 교회장단, 애틀란타의 교회 역사상 아주 큰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동안 굉장한 노고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애틀란타 교회의 위상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전체 교회의 위상을 더 높여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회장단들 노고에 저도 치하를 드리고 싶고 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이사장으로서 부탁드리는데 박수 한 번 더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정말 이 객변하는 세계가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남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있었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사장으로서 감사드리고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잘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욱더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깃들고 또 하시는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새로운 이사장님을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보수 우파 진영으로 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브렉시트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게 뉴욕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기능이 많으신 우리 67학번 오대기 교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회장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이사장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뉴욕에서 생활을 하고요. 우리 타이드하고 이제 9년 전에 애틀랜타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교회 또 시부장로로서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장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교회 행사랑. 그래서 열심히 못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타이드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잘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팔순을 맞으신 선배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꽃다발을 지금 케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케이크는 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56학번 서치형 선배님 그리고 이 꽃다발은 특별히 저희가 오늘 오신 분 중에 미모 위주로 공부하시는 김민경 영교과 김민경 선배님이 우리 손치령 선배님에게 꽃다발 증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다시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손치령 선배님. Happy birthday to you.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순서는 저희 지금 앉아계신 분 중에 최고 학번이십니다. 5학번 이군우 선배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들어봤는데 거의 애틀랜타 이민의 살아계신 역사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한국에 자주 나갔다 오신다 그러는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건배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잔을 좀 채우시고 건배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 와인장 앞에 나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보기는 처음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그래서 마음도 떨리고 입술도 말릴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으니까 양해를 주십시오. 저는 55학번 영문과 출신 이름은 이근우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미국서 이곳저곳 살기 좋은 곳을 찾아돌아다니다가 78년도 이 산 좋고 물 좋은 애틀랜타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79년도에 불과 그저 한 10여 명 되는 교우를 만나서 스톤 마운틴에서 첫 번째 동남부 교회에 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벌써 타지를 하셨고 또 몇 분은 타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셨던 지금 방금 탈선을 맞은 손칠영 교우와 한기대 문상영 또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권호성 씨 그분들은 아직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터줏대감으로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본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그때 그 79년도 우리 교우가 처음 생겼던 지 2년 후에 저기 앉아있는 잘생긴 우리 송영석 교우가 갓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온 내외 동전 우리 교우였습니다. 그렇고 우리 모교가 안암동이라는 다시 말해서 반석 같은 위에 서서 오랜 세월 동안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상극에 고려대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도 그랬겠지만은 세월이 가서 세월이 가면은 늙는 게 아니라 우리 고려대학교는 점점 자라고 발전해서 그야말로 변함없는 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관원은 법정대학교, 상경대학교, 물리과대학교, 농과대학교 등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대학교는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저는 문득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바로에 있는 그 커다란 전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 전나무는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적에도 이 지상에 존재했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길 청춘으로 올라가는 그런 힘찬 나무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고려대학교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남부 교회도 모교나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40년을 바라보는 장년이 됐습니다. 제가 69년도에 시점에 캘리포니아 그 애틀랜타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남가주 고대 교문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배우는 이 동남부 교회는 10년 후에 생겼습니다. 숫자적으로 엄청 적은 숫자였지만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꾸준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부 교회도 해가 가면 갈수록 늙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훌륭하고 발전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근학인이 저 교기에 있는 자유정의지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 자유정의지혜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근국이념 통일인간과 뭔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동남부 우리 고대 교부에도 계속 단순히 교우간의 침묵이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웃을 도와주고 좀 더 넓게 발전하고 좀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교우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는 더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회장님 또 임원진 그리고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팔순의 축하를 받은 손칠명신 교우는 80이라는 나이가 늙은 나이가 아니고 숙성하는 나이로서 이웃의 향기를 뿌워주는 그런 좋은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중풀을 긴 얘기 했지만은 그걸 끝내고 우리 답을 앞으로의 우리의 발전과 건강에서 축배의 자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자,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맛있게.